참교안이 옳았습니다. 제주 간첩단에 이어서 창원, 진주, 전주 등 전국단위 지하 간첩 조직이 연달아 드러났습니다. 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 통진당 세력이라고 하죠. 경기 동부연합, 또 충북 간첩단에 이어서 전국 조직이 적발된 것입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지금 전국 단위의 간첩단 조직이 활동하고 있다고 단언해 왔습니다. 간첩단 조직, 이번에는 민중자주통일전위라고 하는 그런 조직이었습니다. 이런 반정부단체가 전국 단위로 수도권은 물론 서울까지 세력을 넓히고 있습니다. 북한은 지하 간첩단 조직의 민노총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재정당 등을 장악하라고 하는 지령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이미 상당 부분을 장악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황교안이 민노총의 해체가 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민노총이 종북 좌파에 끌려다니면서 다른 근로자들에게 해악을 끼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배만 불리우는 귀족 노조 민노총으로 변질되었기 때문입니다. 노동자, 근로자들의 악이 되어버린 민노총의 해체는 너무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민노총을 해체시키고 그 대신 건전한 노동자 근로자의 권익을 보장, 보호하는 이런 일들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근로자들이 기회를 갖게 되고 또 그 역할을 대신하게 되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국정원 대공수사권도 반드시 정상화해야 합니다. 그래서 대명천지의 자유대한민국 이 나라에서 간첩들이 활보할 수 없게 만드는 그 일이 우리 황교 저의 뜻이기도 합니다. 저 황교안이 옳았습니다. 그래서 저 황교안입니다. 감사합니다.